저는 이제 한경이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우리 한경이는 정말 멋있는 친구예요, 진짜. 무대적인, 무대 장악력부터 시작해서, 그 뭐, 눈빛, 의상, 그런 게다 소화도 잘하고, 그래서 딱 카리스마적인 눈빛으로, 꿈꾸던 삶들이 하나, 둘씩 터나퍼요, 터. 그 다음에 또, 들리냐? 안 들리는 건데 이거. 그럼 제가 또 바로 그 뒤에서 콤비로 변하지 않네. 쳐주잖아요. 환상의 콤비. 저희 또 동갑이잖아요. 굉장히 친구인데 우리 한경이 같은 경우는요. 물론 말을 약간 더디게는 하지만 애가 센스가 있어요. 한국말을 정말 센스가 있어서 개그 프로그램, 뭐 코미디 프로그램 또 저희가 하는 농담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듣고 지금도 물론 한국말을 잘하고 센스가 있는데.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. 얘가 워낙 능력이 많은 친구인데 아무래도 좀 활동하는데 여건이 많이 좋지 안 좋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나갈 수 있는 데서 또 무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노래 부르는 타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한경의 눈빛이라든가 이런 카리스마 그리고 그보다 일단 더욱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가사 표현력 유만 봐도 그렇게 쳐보지 마 너와의 캠은 아직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거기 유에서도 제가 또 바로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? 나에게서 다루점을 봐 이렇게 제가 바로 저희들은 정말 환상의 콤비 같아요. 진짜 뭐 나라 이런 거 없이 정말 눈으로 얘기하고 막 사실 숙소에 같이 야 너랑 나랑 5년 살았냐? 5년 넘게 살았는데도 숙소에 있으면 말을 거의 안 해요. 그래서 숙소에서도 서로 누가 뭘 시켜 먹는지도 몰라. 한경이 방에 있으면은 저막밥 먹고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저 혼자 먹고 있잖아요. 시켜서 그럼 야, 너 진짜 나빴어. 너, 나 안에 있었어. 너 나빴고. 나 자꾸 그럼 나 마음이, 내 마음이 아프잖아. 한경이는 또 너무 애가 착한 게 모든 사물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존칭을 써줘. 우리 같은 경우는 뭐, 아야, 의자, 야, 의자 없냐? 야, 뭐 없냐? 뭐 식당 없냐? 야, 밥 없냐? 그런데 한경이는 항상 이름을, 야, 의자가 없냐? 야, 마음이 어디서? 야, 나는 마음이가 너무 안 좋아. 야, 의자 얘 어디서? 난 정말 시끄러워. 다른 거 얘기해. 야. 아니 나 솔직히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 한경이랑 짝을 주셨는지 제가 여기 한경이한테 또 자장하게 또 얘기 썼거든요. 여기 우리 한경이가 여기 딱 귀엽게 썼으니까 우리 한경이는 뭐자 여기다 줄 테니까 한경이 가져가고 제가 예상해 볼게요. 한경이 주스면서 분명히 아얘또 진짜 얘 완전 돌았어. 막 자꾸 그냥 던져. 야, 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. 이럴걸요? 저는 한경이한테 주겠습니다. 자.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라. 희철이는 진짜 항상 너무 고마웠고요. 그래도 저도 스케줄 없을 때 그리고도 방송 못 나갈 때또 희철이도 많이 도와줬어요. 근데 한국어는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특히 발음이고요. 나중에 더 열심히 할게요. 네.